네, 안녕하십니까. 광명세운병원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기도 긴급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브이로그를 촬영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참고해 주시고 본인한테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 신청하거나 우리 광명세운병원 김과장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차려보시면 경기도 의료비 지원이란 돼 있고, 그 다음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우리 신청 절차 및 방법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료비 지원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보통 주 소득자가 우리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아니면 가구 구성원 중에 중한 질병 등으로 실제 위기에 처한 가정이 우리 정부 복지제도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아니면 지원 받더라도 실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우리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국 최초로 2008년도 11월부터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만들게 됐습니다.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우리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라고 따로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1회에 300만원까지 지원되지만 우리 경기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1회에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 항목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일부 품목이 제외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긴급 의료비 지원하고는 우리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긴급 의료비 지원 300만원에 우리 경기도 의료비 지원 500만원까지 해서 총 800까지 지원이 되시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대 연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말 좋은 지도인 것 같아요. 다음 지원 대상 우리 알아볼 건데, 지원 대상은 우리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모두 충족한 위기 가정으로서 우리 경기도가 아니고 우리 긴급복지 지원에 우리 지원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 지원이 되고요. 두 번째, 우리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 실제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네, 실제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 6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주민등록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사람만 가능하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지원 받았는데, 긴급 의료비 지원 받았는데도 우리 추가적으로 받는 거 우리 위기 상황이라고 했는데, 위기 상황이 해서 안 될 때라고 했는데, 제가 위기 상황에 대해서 8가지 정도 확인해 가지고 적어 놨어요. 위에는 뭐 다른 것들은 다른 사항이니까 그거는 그냥 한 번만 읽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나번이거든요. 우리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할 때, 이럴 때는 지원이 되시는데, 보통 대부분 질병이나 상해 같은 우리 뭐 골절이라든지 요런 유의 우리 질병은 이제 그 병원 가야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또 기저질환은 안 됩니까 할 수 있는데, 기저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화가 돼가지고 긴급하게 우리 응급하게 수술이나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 지원 기준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 제도 자체가 우리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소득 기준이나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우리 소득 기준 최저 생계비 9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상은 원래는 75% 긴급 지원이랑 동의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혜택을 받으라고 2020년도에 우리 개선을 해가지고 좀 이제 조절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아무래도 긴급 의료비 지원보다 조금 더 문턱이 높다 보니까 좀 받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한 거예요. 물론 이제 보시면 제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 지원 받고자 하는 환자분의 우리 주민등록 등본상에 가족이 몇 명 있는지 그걸 체크하시고 소득 기준이 다 합했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 보고 환산하면 되는데, 4인 기준 같은 경우에는 427만 4천 원이거든요.
그 안을 들어간다 그러면 대부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우리 재산 기준. 집이나 땅, 뭐 자동차, 금융재산 뭐 이런 거 합한 건데, 보면 우리 시, 도, 우리 경기도 같은 지역 안에는 2억 4,200만 원 이하, 그리고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1억 5,2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긴급 지원보다 그 이제 문턱이 높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세 번째 금융재산, 우리 통장에 잔고나 아니면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해서 1,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요건이 되니까 꼭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우리 신청 절차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하죠. 신청 방법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역 내 시구군 읍면동 우리 무한돌봄 담당 부서, 우리 가셔서 무한돌봄 경기도 긴급지원에 대해서 이제 신청하고 싶다 하시면 대부분 주민센터나 이런 데 동사무소, 읍사무소 같은 데 다 가능하니까 가셔서 담당자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못 가는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 콜센터 우리 031-120번에 전화하시면 그쪽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 기간, 우리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죠? 우리 이번 중에만 신청이 가능해서 이제 승인이 나야만 이제 됐는데, 퇴원 이후에는 안 됐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은 물론 퇴원 전에 신청해서 이제 결과를 받아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지원 기준일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2020년도에 그 코로나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어려우신 분들 폭을 넓히고자 하는 방향도 있지만, 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대부분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제도다 보니까 뭐 어디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특별적으로 이제 TV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찾아보지 않으면 몰라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주위에서 다 친척들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돈을 먼저 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내게 된 다음에 이제 그 제도를 알고 신청하려고 하니까 신청이 요거는 해당 요건이 안 된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민원을 계속 넣나 봐요. 그 이후에 이제 2020년도 6월부터 개선이 좀 돼서 이제는 퇴원 이후 30일 안에만 신청을 하시면 우리 해당이 당연히 기본 요건이 된다 그러면 신청이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긴급 의료비보다 그 부분이 조금 더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차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0일, 퇴원은 30일이니까 꼭 챙기시고요. 다음에 우리 처리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원 전에 승인된 경우에는 당연히 승인된 다음에 병원 쪽으로 우리 공문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하거나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 없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퇴원하고 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리 신청을 하면 본인이 먼저 결제를 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개인적으로 다시 환급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벌써 마지막인데, 우리 경기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긴급지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급의료비 지원 300만원을 받고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경기도 내에 이제 거주 중인 사람만 가능하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보통 300만원으로 저희 병원도 진료 보시고 뭐 수술하시고 하면 300만원이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보통은 이제 경기도 긴급지원이라든가 우리 긴급지원 같이 신청할 때 같이 신청을 해드리거든요.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혜택을 받고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일단 자기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정말 좋아를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많이들 챙기시라고 제가 이번에 브이로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나 궁금한 사항 아니면 우리 광명세운병원에 다니시는 분이나 광명세운병원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 우리 원무부의 김과장, 우리 김과장 찾아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 전화 오시더라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이제 제도나 이런 게 있거나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또 한번 브이로그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